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어요. 이건 샵 아모멘토의 점프수트인데 이런 시원한 소재예요. 허리를 이렇게 좀 많이 쪼매면 더 위로 묶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질샌더 이 신발 신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또 촬영해 볼게요. 메뉴판이 엄청 시크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이 나폴리탄 미토 소스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もうその前に雑誌に載ってたのでいる。名前出てこない。よかったよ、お兄ちゃんとお話しして、お兄ちゃんの雑誌見せてくれたから。でも、来たら大体すぐだったんでしょ、だから。そうね。あ、マスターは私、シット帰る前に私なんか。西山、都会のっつうの、うん、やってくれよっつったの。でも、親父ができたんだから俺にもできんだろうと思ってさ。とにかくさ、一元さんだっていうので、お兄ちゃんがさ、喋れてくれた。이거 되게 귀엽죠? 요만해요, 사이즈가. 르벤 쿠키 타임. 지금 몇 시지? 11시. 10시 55분이니까. 실패. 오늘 저의 출근 복장은 이렇게 입었어요. 오랜만에 이 청바지 꺼내 입었죠? 그리고 위에 탑은 그때 플리츠에서 샀던 상의인데 약간 크롭 탑이라서 이 배바지를 입지 않으면 소화가 참 어렵더라고요. 가방을 예전에 네이비 셀린느 가방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얘를 근데 매치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컬러 매치가 힘들어서 이 컬러 자체가. 네, 오늘 이렇게 약간 연한 파랑파랑으로 입으니까 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볼게요. 2층이야? 2층이구나. 맛있겠다. 젓가락은 따로 없더라고.
하고 양심상 제로 콜라 그리고 제일 맛있는 코온 슬로 마요네즈 발린 부분을 먹어야 돼요. 잡채밥이 도착했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여기가 몇 번 시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케이크를 꺼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오늘 저는 출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입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입었는데 검정색으로 이쪽 부분, 목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검정색 신발 깔맞춤을 했고요. 그리고 가방 이렇게 두 개 메고 저는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짜고 하나 넣고 차가운 우동 먹고 싶었는데 완전. 이거 봐요. 슈퍼에서 이 떡을 주고 어떤 분이 도망가셨어요.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어요. 검은색으로 맞춰 입었는데 요런 그레이 진에 그리고 약간 얘는 소재가 요런 소재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요런 느낌의 소재의 블라우스 같은 반팔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 볼게요. 고니지와. 엄마 기다려. 엄마 기다려요. 아. 스카이트리가 보여요. 너무 좋아. 피클이 약간 들어가 있다. 케첩이랑. 아이스 모나카 맛있겠다.
열매국수 완성. 옥수수 열무 비빔국수랑 그리고 호박전. 얘는 비빔과 그냥 국물국수의 중간 정도입니다. 우와, 대박. 대박. 엄청 예쁘다. 오, 대박. 너무 맛있다. 택배가 많이 와있어요. 택배가 우선 코스알엑스에서 보내준 거 볼게요. 짜잔, 너무 귀엽다. 카드 편지도 있네요. 우와, 새롭게 리뉴얼된 코스알엑스의 화장품들이네요. 패키지 너무 예쁘다. 얘는 모이스처 앰플 앤 아쿠아 수딩 앰플. 와, 엄청 많다. 이것도 다른 건가? 짜잔. 얘는 또 다른 거네요. 패드. 얘가 리뉴얼 됐나 봐요.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짠. 너무 예쁘죠? 아까워서 뜯을 수가 없어. 얘를 먼저 빼고. 짠! 우와! 예쁜 편지도 들어있어요. 타이거 리프라는 세럼인가봐요. 호랑이 풀.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호랑이 풀 세럼입니다. 얘는 누드 핸드크림. 누드 H 핸드크림. 아, 누드 핸드크림 맞네요. 되게 패키지도 예쁘고. 이건 어디다 쓰는 걸까나. 너무 예뻐요. 잘 쓰겠습니다. 이건 롱트랙 푸드에서 사온 마멀레이드 오렌지 잼인데 이거 넣어가지고
언니 우찜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빈티지 셔츠인데 얘는 여기 단추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어야 돼요. 일하러 갈 때는 이게 좀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망사 바지 입었습니다.